내려갔어요? 왜 안 돼? 대한민국 걱정인데 영통이 지킬 의무가 없나? 잠깐. 그러니까 내려가. 본대 영토가 있는 거야. 2층에 내려가서 있고. 2층에 내려가서 기다리겠뇨. 네. 근데 내려갈 거야. 왔어. 아. 일본이 교과서에. 아, 저희가 예상했던 판결 중에 판결 시나리오 중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판단을 회피했습니다, 법원이. 원고들이 국민은 직접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할 자격이 없다. 피해자가 아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사실인지 여부도 판단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판결로 인해서 요미우리의 보도는 진실로 굳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저희 국민소송단은 이 판결에 대해서 즉시 항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판단하고 그 보도가 허위인지 또는 사실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원고들이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법원이 너무 심각한 사안이라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판단을 회피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법률적인 직접적 법률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명박과 대한민국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재판 과정에서 요미우리는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청와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동관 대변인에 대한 증거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으로서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달린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뭐라고 발언했는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이름으로 당시 정상회담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에 대한 항소와는 별도로 서울행정법원에 정상회담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곧바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법 중에 아까 말씀드린 정보 공개 청구 소송도 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이 있는데 이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은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 기밀에 관한 것이다. 독도를 팔아먹는 것이 국가 기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그래서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우리 국민들을 모아서 독도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다면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입히고 영토를 포기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 국민의 입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면 요미우리처럼 증거 자료를 내지 않고 버틸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공개석상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포기한 것에 대해서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포기하는 행위라는 것이고 그건 분명하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반역 행위란 겁니다. 따라서 이 반역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그게 허위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요미우리처럼 버티고 자료를 내지 않으면 그게 사실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 중이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